나 무서워가지고. 안토시아닌. 아, 안토시아닌. 나 옛날에 파란색 밑에 투톤했던 거 기억나? 어. 어, 그게 안토시아닌이었는데. 아~ 그래서 안토시아닌 색깔 세 가지 사가지고 세 가지 막 색깔 비교하고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그때, 아~ 그때 써보고, 와, 수년 만이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샌드베이지 색깔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색깔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리 실사용 후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어? 이런 거 처음 해봐. 국내 최초 안토시아닌 샌드베이지 실사용 후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서칭을 제대로 못한 걸 수도 있어. 바로 하기엔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숨어있는 부위에 머리카락 한 가닥? 요만큼만? 해보려고 해요. 뭐야, 막혀있는데? 어? 비닐로 막혀있어. 댓글 달리겠다. 왜 누가 배변패드 위에서 하세요? 만능이에요. 오. 오. 뭔가 내가 원하던 그 묽은 따뜻한 느낌이야. 오, 오, 오. 오? 느낌 좋은데? 최대한 까만 머리 한다게 누가 봐. 누가 진짜 웃겨. 오, 뭔가 느낌 좋은데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그 베이지 색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승인 베이지. 오, 예스. 오늘부터 이승인 베이지 하는 거야. 오, 예스. 온도 24도? 였을 때 조건으로 25분 방치하라더라고. 근데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30분 방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내 온도 19도라. 아, 그래? 19도야? 많이 따뜻하다. 이런 매니큐어 제품들이 코팅이 되는 거잖아. 머리 위에 겉에 코팅이 되는 식으로. 이게 다 동일해. 왁스, 매니큐어,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다 똑같은 애들인데 이름만 다르게 해놓은 거라고 내가 봤어. 우와! 잠옷이 묻었네. 머리 겉 표면에 코팅이 되듯 붙어서 이런 애들이 색깔이 빠질 거 아니야. 그게 탈락이 되는 거래. 근데 이제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랑 원리가 비슷한 게 이게 만약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리무버로 녹여서 닦아낸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지는 거면은 손톱에 있는 큐티클 층이랑 같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손상이 안 된다? 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래. 이 색깔이 빠지면서 헤어에 있는 큐티클 층이 같이 떨어져 나간대. 차라리 나처럼 완전 이미 죽어버린 이런 극 손상모도 아니고 무언가의 털이었었던 이런 애들한테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나 검은 머리 최대한 안 닿게 발랐어 지금. 염색이 이게 제 균일하게 되진 않을 거야. 얼룩이 있는 머리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색 샴푸를 내가 매일 썼거든.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는데 그때마다 보색 샴푸를 써가지고 지금 보랏기가 되게 심해. 애식기가. 염색이 되긴 했거든? 되게 딱 염색하자마자가 되게 예쁜 색깔일 것 같은 느낌? 지금 모발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키가 날까? 색깔 변화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거든? 머리 전체 하면은 기대되는 색깔이기는 해. 되게 예쁜 따뜻한 색깔 베이지색이야. 노랗지 않은 베이지색? 뭔지 알지? 지금 그리고 내 머리가 되게 애쉬 계열이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해. 여기가 지금 그 샌드베이지. 이건 내 원래 머리 색깔 지금. 약간 누런 애쉬? 지금 모발 양이 워낙 적어가지고 색깔 차이를 보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막 크게 얼룩질 것 같은 진한 색상이 아니어서 부담이 덜하다. 근데 검은 모발에 아예 안 붙을 순 없을 것 같아. 야, 또 경고 온다. 뭘까? 이거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진짜 편한 일이야.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진짜 편해. 못 찍으면은 또 스트레스를. 아우, 이걸 이렇게 찍어! 되게 빨리 바르는 것 같다, 나. 눈이 맵거나 그러진 않아서 염색약처럼.
그래도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꼭 피부 테스트를 한 뒤에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셀프가 하는 거 지금 잘하는군. 대단해. 별것도 아닌 걸로 엄청. 네, 여러분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도 대단인 것처럼 치부하기. 역시나 셀프 염색도 잘하는 나는 너무 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곁털 병심하도 이렇게 알았어. 언니야. 응? 이걸 봐봐. 죽일 것이다. 염색이 끝난 뒤 죽일 것이다. 누가 됐든지 간에 죽일 것이다. 실제로는 예쁜데, 그지? 응. 나 화장 안 해도 실제로는 예쁜데 카메라에서 너무 구리게 나와. 이거 아쉬워. 여러분 이게 실물파라는 겁니다. 맞아. 사람들은 대체로 실물파야. 카메라에서 조금 실물보다 덜하게 나오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 모든 사람들. 맞아 맞아. 음식력이 엄청 많이 남았네. 누가 아. 이랬다? 죽일 것이다. 나 옛날에 캐리비안 해적에 죽일 것이다. 곁털을. 염색약 짠 김에 아까우니까. 전체적으로 한 잔 더. 아쉽다. 내가 밝은 머리였으면 내 머리에 발라봤을 텐데.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밝은 머리 빼긴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난 세 번 뺐을 때보다 네 번 뺐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어. 이미 어차피 되게 색상은 과감한 머리가 됐고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게 더 좋더라고. 이게 골고루 잘 발렸다. 어디는 막 보라색처럼 된다. 그 약간 보색 샴푸 색이 입혀진 그 부분 아닐까? 보색 샴푸 많이 먹힌 데가 엄청 보랏빛으로 된다. 다 발랐다. 야. 지금부터 방치를 해야 되겠다. 시간 몇 시야? 10분? 70분. 40분까지 방치를 하도록 합시다. 좋았어. 야야. 오, 오, 오묘한 색이 되었군. 이게 베이지색이라고 말하면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색? 응. 그지? 말리면 더 여기서 밝아지거든? 그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 검은 뿌리가 더 많이 자라기 전에 할 걸. 푸른빛 또는 애쉬 머리는 검은 뿌리에 잘 어울렸거든? 근데 이 따뜻한 색을 하니까 아, 검은 뿌리가 좀 아쉽게 느껴져. 어? 몇 가닥 있는데? 잘 가려줄게. 왜? 곁털이 어때서? 겨드랑이 좀 그만 찍어줘. 겨드랑이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찍고 있는 것도 겨드랑이가 약간 찬조 출연처럼 나올 뿐이야.